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영국 익수다 테라피틱스에 90억 추가 투자했다는 소식이고요. 자, 아일리아 이제 바이오시밀러인 CTP 4위 관련해서 유럽 EMA에다가 품목허가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주가는 17만 원대 공방전을 펼치고 있죠.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셀트리온이 영국의 익수다 테라피틱스에 90억 추가 투자 ADC 개발 속도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인데요. 자, 이 익수다 테라피틱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IKS 014 관련되는 부분, 여기 이제 허투 타켓으로 해가지고 ADC는 이제 안티드럭 컨주게이트입니다. 안티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고요. 드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보통 많이 쓰죠. 요게 이제 C 컨주게이트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 고용암 쪽에서 허투구 관련해서 유방암 뭐 타켓 관련이죠. 그래서 IKS-014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이제 위암, 뭐 폐암 쪽으로 해서 이 전임상 단계에서 이제 클리니컬 임상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어떤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가 투자는 익수다가 이제 계약상 조건에서 충족하면서 임상 1A 관련되는 부분을 개시해서 추가 투자가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2021년도에 미래셋과 더불어서요. 익수다 이제 시리즈 A 펀딩에 참여했죠. 보통 이제 엔젤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시드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A, B, C 이러면서 향후에 IPO를 하게 되는 초기 단계 이제 투자하는 거죠. 익수다 쪽에서는. 그래서 이번 추가 이제 90억 투자로 지분은 이제 22.38%를 가집니다. 자, 익수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이 ADC 기술이죠. AD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 링크 기술입니다. 이 페이로드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제 다는데 이 링크가 잘 결합이 되어야 이 타켓으로 가기 전에 이제 뭐 떨어져 가지고 부작용 나타나는 부분들도 들 것이고 해당 이제 항원이 있는 부분에 이제 항체가 결합해서 세포막을 뚫고 이제 들어가서 안쪽에서 이제 페이로드를 터트려서 이제 치료하는 형태죠. 그래서 차세대 ADC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IKS-014, 012, 뭐03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이제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 국내 2021년도에 여기서 이제 기술 도입했던 허투 타켓에 이 IKS-014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임상 1A 상황에서 한자 투약을 시작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듯이 허투 양성이 이제 고형암 관련되는 부분들이죠. 자,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호주에 있는 임상 시험 기관 다섯 곳에서 한자 등록을 진행 중이고 임상 1B 상 결과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이제 하반기에 일단 나온다 봐야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이런 여러 모달리티의 투자를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로 지분 투자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항체 신약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면서 이제 본래 이 항체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시너지 효과를 뭐 내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일리아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품목 허가 관련되는 신청이 나왔는데요. 올해 창사 이래로 차세대 이제 바이오시밀러에서 최대 5개까지 허가 신청을 한다는 게 이제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난해 글로벌 매출이 12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일리아 쪽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경쟁자들이 있죠. 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일리아 어떤 경쟁이 국내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의 CTP 사이 관련해서 이제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이미 이제, 유럽의 13개국에서 예, 348명을 대상으로, CTP 사이 관련해서 오리지널 대비해서 동등성, 유사성을 일단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레벨 어떤 이제 적응증 관련해서 이제 품목 허가를 신청한 듯 보이는데요. 자, CTP 사이의 글로벌 삼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한국, 유럽 등 순차적으로 지금 품목 허가 신청을 완료해서 예, 글로벌 시장 진출을 순조롭게 준비 중입니다. 이게 미국 독점은 내년도 이제 올해 끝나고요. 유럽의 어떤 물질 특허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 11월 달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안가질환 관련해서 이제 여기도 경쟁이 좀 많이 좀 치열한 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한투자증권이 이제 어제 셀트리온 쪽에 이제 그
리포터가 나왔는데, 오늘 뭐 셀트리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도 리포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12월 되면 이 거래가 일단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이제 신주로 셀트리온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뭐 투자 의견이 나오고 하는 것들도 보면, 지금 이제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투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예, 이 정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과거에 이제 이동건 연구원이 이제 신한투자에 있다가 이제 SK 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제 누군지 이렇게 찾아봤는데, 보통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이제 잘 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응용생물학과를 나왔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출신입니다. 이제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이제 삼성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과거에 이제 하나증권의 선민정 연구원이 그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이제 삼성 쪽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이분은 삼성 쪽에 있다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하는 쪽으로 지금 진출해 있죠. 그래서 삼성 쪽에 있는 어떤 이제 애널리스트니까 셀트리온 쪽에 대해서 뭐 공격적인 어떤 이야기는 잘안 하겠죠, 사실.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좀 이제 어제도 보면 이제 목표 분위기는 좋게 이야기하는데 목표 주가는 24만 원에서 23만 원 낮춘다든지 이렇게 조금 뭔가 좋아하는 척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목표 주가는 못 올리는 뭐 이유를 대려고 하면 계속 이유를 대겠죠. 예, 이런 부분인데, 셀트리온 이제 그 헬스케어 쪽에서도 보게 되면,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제 램시마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서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신한투자 출시 예정. 요게 이제 올해 사실은 이제 PBM 등재가 이제 목표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PBM 등재가 미래에셋증권 이제 리포트에 보면 올해 일단 목표고, 내년도 이제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일단 중요하죠. 실적단도 중요하고, 합병의 어떤 실적을 얼마만큼 이제 견인해 주느냐. 지금 이제 뭐그 실적에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국내 뭐 한국이라든지 뭐 미래, 하나, 신한 이런 데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PPA 관련되는 부분,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삼각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재고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압도하려면 진펜트라가 이제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서 원활하게 이제 팔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제 합병 이후에 이제 기존보단 가능해지기 때문에, 진펜트라의 어떤 미국 출시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고, 그래서 투자 의견은 보면 여기도 보면 유지해요. 그러니까 올리지 않는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뭐 이유는 나와 있습니다만, 예, 목표 주가 상향이 안 나오는 게 상당히, 여기는 셀트리온 쪽에 굉장히 좀 엄격하게 리스트릭하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3분기 관련되는 부분들, 매출액은 이제 뭐한3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조금 뭐 감소했던 부분인데, 예상 단가 대비 실제 단가가 좀 높아서 추가 정산이 뭐 진행되었다, 이런 부분으로 셀트리온 3분기 실적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전품목에 대해서 이제 매출 상승 추세,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에 어떤 이제 할때좀뭐 고평가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헬스케어가 실질적으로 잘 팔아야 논란들이 좀 없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헬스케어의 어떤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제 합병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제대로 됐던 매출 관련되는 가능성, 이제 의구심들은 많이 좀 사라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뭐 과거 같으면 재고가 뭐 1조다 2조다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이랬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매출액 자체가 한 2조에서 3조 사이가 나오기 때문에, 재고 관련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뭐 이렇게 소진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있는 상태죠, 지금.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이 이제 램시마에스 씨가 올 1분기에 이제 13% 매출 내에서 비중해서 3분기는 16%까지 올라갔고요. IB 이제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동반 상승했다는 점에서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내지 한쪽이 되면 한쪽이 이제 뭐 이렇게 깎이는 이 카니발리제이션 관련되는 우려는 뭐 크게 없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사 체계에서 이제 직판 체제로 바뀌어서 여기 관련되는 이제 비용이 좀 듭니다만 향후에 이제 가격 인하 관련되는 부분으로 장기적인 어떤 수익성 개선에는 더 이제 이 부분들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미국 출시와 PBM 등재 이후에 실제 이제 처방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 유럽에서 지금 몇년차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영업 활동에 어떤 기대된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되는 뭐 부분의 추정 가치 뭐 13조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결국 합병 이슈에서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주총 끝났고 이제 매수청구권 관련되는 부분도 부담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 이의신청 관련되는 부분에서 휴머시스 관련되는 부분 이것도 뭐잘 처리를 하면 이후에 이제 흡수합병 인가 신청을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쪽에 하고 이 인가 여부 통지를 이제 받으면 셀트리온 쪽에서 합병 신고를 하고 이제 신고 수리 여부를 해서 헬스케어 쪽에서는 해상 등기를 하고 이제 뭐그 셀트리온 쪽에서는 변경 등기를 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합병 기일이 이제 12월 28일 기준이고 내년도 1월 12일에 이제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주가가 오늘 자사주 매입이 있는데 지금 이제 17만 원대에서 살짝 지금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어떤 흐름들이 오장까지 이어지면서 17만 원대 위로 올려놓느냐 여부가 일단은 오늘 좀 중요하고 지금 오일선 밑단에서 지금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죠. 이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오전에 지금 5만 주 정도 지금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